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이대에 시행했던 일반 기계기사 제5과목 기계제작법 및 기계동력학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1번 문제를 보시면은 무게가 10kN의 해머를 10m 높이에서 자유낙하시켜서 무게가 300N의 말뚝을 박았다. 충돌한 직후에 해머와 말뚝은 일체가 된다고 볼 때에 충돌 직후의 속도는 몇 미터 퍼 세크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해머 위치 에너지하고 우리가 충돌 직후에서 우리가 일체가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해머와 말뚝이 갖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포텐셜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와 우리가 해머와 말뚝이 갖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 카이네틱 에너지 같다라고 놓고 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위치 에너지라고 하는 경우는 이제 우리가 중량 곱하기 수직 높이 이렇게 되죠. 자, mgz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mgz인데 우리가 여기에서 mg라고 하는 경우는 웨이트 무게를 말하기 때문에 지금 무게가 주어졌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wz다 이렇게 쓰고 마찬가지 운동 에너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러한 경우를 우리가 일단은 해머와 말뚝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M1 플러스 M2 에다가 우리가 운동 에너지니까 2분의 M 우리가 V의 자승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근데 M은 G분의 W니까 W는 이꼴 MG 이렇게 쓰죠. MG 이렇게. 자, 그래서 요거는 2G분의 이렇게 정리를 해서 우리가 V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우리가 V는 루트 EG에다 포텐셜 에너지 이렇게 우리가 대입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루트 2 곱하기 9.8 여기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해머의 무게인데 10kN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거를 갖다가 뉴턴으로 바꿔야죠. 그래서 요거는 10 곱하기 10의 3승 뉴턴에다가 높이가 10m예요. 여기서 웨이트 요거는 10 곱하기 우리가 300 하면 되죠. 자, 10 곱하기 마찬가지 10의 3승 플러스 300. 자, 요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요렇게 해서 계산기를 누르니까 얼마가 나왔습니까? 요거는 약 우리가 13.8m/s가 나오는데 근사적으로 계산기 한번 잘 눌러보세요. 자, 그러면 요거는 우리가 13. 우리가 약 8m/s가 나오는데 이제 객관식 문제니까 근사적으로 요거는 13.6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2번을 보시면은 중량이 2400N, 표전수가 1500RPM인 공기 압축기에 방진 고무를 균등하게 6개소를 시지해서 진동수 B를 2.4로 방진하고자 한다. 압축기가 작동하지 않을 때 이 방진 고무의 정적 수축량은 몇 센티미터냐? 단 감쇠비는 무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은 먼저 여기에서 휘전수에 따른 각속도를 한번 계산해 보게 되면 60분의 2파 옌 이렇게
자, 60분에 휘전수에 따른 각속도 2파이 곱하기 1500rpm.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시면은 우리가 얼마가 나옵니까? 요거는 1.157 라디안 퍼 세컨드가 나오네요. 이렇게. 자, 그런데 우리가 진동수 B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진동수 B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고유 각속도 분의 우리가 RPM에 따른 각속도 B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를 계산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서 고유 각속도는 진동수 B에서 우리가 여기에서 RPM에 따른 각속도 하게 되면 2.4분의 우리가 157.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여기에서 natural, 다시 말하면 고유 우리가 각속도가 구해지죠. 그래서 얼마가 됩니까? 요거는 65.4 라디안 퍼 세컨드. 그런데 우리가 이 동력학에서 이 고유각속도라고 하는 경우는 우리가 어떻게 돼요? 고유각속도라고 하는 경우는 요거는 본래 우리가 루트 n분의 k인데 루트 n분의 k 이렇게 썼어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정적 수축량을 계산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를 갖다 우리가 변형을 시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얘는 똑같은 경우 스프링 상수라고 하는 경우는 초집량분에 작용하죠. 여기에서 요거는 질량은 우리가 G분의 W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없어지고 얘는 이꼬로 등식 조건이 우리가 초집량분에 우리가 중력과 속도 G가 되죠. 이렇게 델분의 G가 되죠. 델분의 G. 이렇게. 자,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냐 하면 얘를 구하는 거예요. 초집량을.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구하려면 루트를 벗겨야 되니까 양변을 제곱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오메가n의 자승은 델타분의 중력가속도치 요거를 계산하는 거니까 델타는 오메가n의 제곱분의 중력가속도치 단위를 잘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몇 센치냐 그랬기 때문에 여기에서 중력가속도를 980cm/s 제곱을 대입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각속도의 제곱은 65.4. 이렇게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얘는 라디안 퍼, 라디안 제곱, 세컨드 제곱이고, 여기에서 얘는 중력과 속도, 센티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기 때문에 몇 센티미터가 나오겠죠. 자, 그래서 계산기를 눌렀더니 얼마가 나왔습니까? 얘는 약 0.23cm가 나옵니다. 예? 자, 그래서 요 문제의 정답은 2번을 답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8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무게가 40kN인 트럭을 마찰이 없는 수평면상에서 정지 상태로부터 수평 방향으로 2kN의 힘으로 끌 때에 10초 후에 속도는 몇 메타 퍼 세크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우리는 먼저 우리가 가속도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봐야 되죠. 가속도. 자, 가속도를 먼저 계산을 하면은 F는 이꼬로 MA.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가속도를 먼저 계산하는 거예요. 가속도. 그러면 W분의 FG. F가 지금 우리가 얼마입니까? 자, 거기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다가 거기에서 우리가 2kN 이렇게 나와 있죠. 2kN. 자. 얘하고 얘를 단위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근데 무게도 2kN 트럭이고 수평방향으로 2kN의 힘을 가할 때 이랬으니까 여기다 2,000을 해도 돼요. 2,000을 하게 되면 얘도 우리가 4만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상관없습니다. 자, 이거 kN. 중력가속도는 9.8m/s 제곱. 이렇게. 얘는 40이에요. 40.
요것도 킬로뉴턴이고 얘도 킬로뉴턴이기 때문에 서로 단위가 상쇄되니까 어차피 요 가속도는 요거하고 우리가 같이 가는 거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뉴턴을 안 바꿔도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계산기를 눌렀더니 요 관성가속도가 얼마가 나왔습니까? 0.49m/s급이 나오네요. 자, 그래서 10초 후에 속도를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V는 V0 플러스 어떻게 돼요? 속도니까 AT 하면 되겠죠, AT. 자, 우리가 AT 하면 된다, AT. 가속도에다가 시간 T를 하게 되면 이니셜, 초기 속도가 우리가 제로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0.49 곱하기 10초 후니까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내가 4.9m/s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을 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4번 문제를 보시겠습니다. 반지름이 R인 균일한 원판의 중심에 200N의 힘이 수평으로 가해진다. 원판의 미끄러짐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최소 마찰력은 얼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요거는 우리가 도심점인 원판의 중심점, 우리가 도심인 우리가 G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 모멘트 방정식을 한번 세워봅니다. MG는 우리가 IG 또는 JG라고 해야 되고, 자, 원판의 우리가 질량 관성 모멘트, 우리가 중심에서의 우리가 질량 간성 모멘트에다가 각가속도의 자하성,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요 G점에 대한 모멘트는 우리가 여기에서 FR이다, 요거 반지름. 그래서 F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요 IG 값은 얼마냐 하게 되면 원판에 대한 질량 간성 모멘트는 본래 MR 제곱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얘는 2분의 1 MR의 제곱, 이렇게 되죠. MR의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2분의 MR의 제곱에다가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알파 이렇게 되죠. 알파. 자. 질량 간성 모멘트에다가 여기에 우리가 알파가 되죠. 알파.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대입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2분의 1의 MR의 제곱의 알파, 요거는 이제 각가속도를 말하는 거죠. 각가속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요렇게. 자, 요렇게. 자, 그러면 알파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알파는 MR의 분의 EF. 이렇게 돼요. EF. 그럼 요거는 다시 한번 쓰게 되면 MR 알파는 우리가 이거는 EF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Rα 하게 되면 이거 이제 우리가 가속도나 마찬가지죠. 간성 가속도나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일단은 서머레이션 이거 뭐 유도하기 나름인데 F는 이꼬로 MA다 이렇게 한번 써요.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걸 P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거를 우리가 위력 성분에 대해서 P-F F는 여기에서 요 MA, 다시 말하면 요거는 MR 알파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얘가 EF죠, EF. 자, 그래서 요거는 EF다. 따라서 우리가 이 P라고 하는 경우는 3F다, 이런 얘기예요. 3F. 자, F는 뭐야, F는? 자, F는 3분의 P가 되겠네요. 3분의 P. 최소 마찰력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요,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최소 마찰력 이렇게 구해도 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본래 우리가 F는 μN 이렇게 되는데, μN. 자, μ는 N분의 P가 돼요, N분의 P. 자, μ는 N분의 P다, 여기에서. 자, 그래서 마찰력은 이제 μN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거 N은 뭐 mg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P는 우리가 3F에서 우리가 최소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하는 것은 얘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자, 그래서 여기다가 P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나눠주면 되겠네요. 3분의 200. 이렇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갖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게 되면 얘는 66.67이 나오겠죠. 요렇게 우리가 표기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3번을 답을 하겠습니다.